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은혜로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 회복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반역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의 분함에 집중하여 결국 반역을 합니다. 성문에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재판의 허점을 말하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렵게 되었고 절차도 복잡하고 재판도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허점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파고들어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족,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허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어주며 함께 중보기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압살롬은 불평을 키워서 내 편과 적을 만들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압살롬에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는 추종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합니다. 암논을 암살하려고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압살롬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서도 2년 동안 반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음을 다윗이 뒤늦게 알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 일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 때 다윗을 떠나지 않고 남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지키는 용병입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이익을 따라 섬기는 자이지만 다윗의 모든 형편을 알고도 끝까지 다윗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고 이 이방인 사람도 감동을 받아 자기 이익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 용병이 21절에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이때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신앙심을 심어주는 다윗입니다. 이때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왕권의 정당성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다윗의 왕권이 정통성이 있고 압살롬에게 있으면 압살롬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도로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언약궤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위급 상황에서도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2절에 아렉사람 후세가 나옵니다. 후세가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최측근이 후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았다가 바로 압살롬에게 잡혀서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게 부탁한 다윗은 뭐냐면 아이도벨의 계략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계책이 실행되었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획을 무산하여 다윗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 같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남겨주어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느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놓고 언약궤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위기 때에 건져 주십니다. 위기 때에 나의 응답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 때 나의 응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때처럼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